중국의 2주 전부터 쏟아진 폭우로 중국 남부 양쯔강 중하류 일대가 대범람 위기에 처했습니다. 특히 이 지역에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 이 댐인 산샤댐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될 시 쓰촨성의 상류 지역이 먼저 물바다가 될 것이 예상되며 하류에 있는 중국 핵심 도시들 상하이 등이 모두 잠길 위험이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된다면 인근에 있는 원전까지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원전이 피해를 입어 방사능이 유출된다면 한국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남부 전역에 걸친 집중호우로 최소 1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한 중국 남부 남동부 푸젠성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며 8명이 사망했으며 중국 서남부 윈난성에서는 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우로 윈난성 추베이현에 있는 도로와 다리, 통신 및 전력시설이 파손됐습니다. 현재 중국 저장성, 안후이성, 푸젠성, 장시성, 후난성, 광둥성, 구이저우성 등에서는 수해 방제 4급 비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